그런 녀석을 데리고 훈련소 밖으로 나온 남자. 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아니 여긴 커피숍 아닌가요? 하이 솔개. 익숙한 듯 솔개를 알아보는 커피숍 직원. 성격이 너무 소심하니까 밖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랑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배운 거죠. 커피 나왔습니다. 아, 이학고도 하나 주세요. 커피숍 단골 손님 솔개에게만 주는 특별 서비스는 바로 커피 원두. 먹여봐도 돼요? 어.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원두도 받아 먹는데요. 네,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낯가리는 소심쟁이 솔개가 쓰다듬는 손길까지 허락을 하다니. 이제 다음 단계 훈련으로 진도 좀 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우등생 앵무새 흰둥이와 함께하는 훈련. 잘 보고 배워라. 안녕. 옳지. 안녕. 옳지. 솔개야, 이 좀 해봐라. 바로 그 순간. 오! 오! 했어. 봤지? 아니, 동그라미 틀었어요. 틀었지? 이 정도? 어? 안녕.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동화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엔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하니까 따라하죠. 그러니까 즉 사람도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하는 훈련, 동화 훈련이죠. 예, 잘했어 솔개. 솔개 잘했어.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흰둥이 잘했어. 흰둥이 잘했네. 안녕. 옳지.